하단에 이제 비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는 경우, 꽃이 이렇게 활짝 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꽃대를 다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비를 맞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제라늄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여기서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자를 때는 여기 밑에 뚱이까지 이렇게 잘라주시고 보시면 제라늄 꽃대 잘랐죠? 그다음에 장미 꽃대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곰팡이가 안 피고 싱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나는 이게 이 아깝다. 그러면 이 부분만 잘라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물이 안 묻었을 경우에는. 저는 꽃대를 전체를 잘랐는데, 싫다. 그러면 이 부분만 잘라 주세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남겠죠? 지금 당장 하단에 나 비 맞은 화초도 있으면 당장 작업해 주세요. 장미도 이렇게 작업했고요. 단타나도 이렇게 다 잘라 주었어요. 물 많이 먹었죠? 이런 거다 잘라 주세요. 어차피 집니다. 왜 지냐고 생각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러면 여기서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다 잘라 주세요. 제가 꽃만 위에 활짝 폈는 부분만 잘랐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위에 꽃만 자른 증거 있죠? 또 꽃만 자르고 이게 한개 냉가놨어요. 요거라도 보고 싶어서. 보시면 이렇게 밑방울 맞은 거는 어차피 이 색깔이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띄우면 돼요. 이렇게. 약간 부분이죠? 에어컨 실외기 위에 얹어놨는데 바깥 부분이니까 이렇게 비 맞고 나서는 색깔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몸체까지 여기 부분까지 띄우세요. 여기도 지금 비 맞은 부분 이렇게 몸체 부분까지 이렇게 띄우세요. 손톱은 자꾸 저거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예쁜 꽃을 지속적으로 피워줍니다. 이쁘죠? 이렇게 다 땄습니다. 제거했습니다. 하단에 핀 꽃들도 물 많이 먹었으면 제거해주세요.